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. 이틀 정도 푹 쉬고 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. 그렇군요. 이실리아 씨는 괜찮으신가요? 저에게 입은 상처가 깊지 않아서 조금만 치료하면 금방 회복하실 것 같아요. 다행입니다. 정말 다행입니다. 그나저나 수도 원장님이 안 보이시는군요. 상의 드릴 일이 있는데요. 잠시 출타 중이세요. 벨로라 마을에 다녀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돌아오시려면 2-3일 정도는 걸리실 것 같아요. 낭패로군요. 적들이 테라토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요. 테라토스를 비롯한 발가스 신의 크리처들은 펠리아스 신에 의해 한 장소에 봉인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장소가 이 수도원과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요. 그게 사실인가요? 글쎄요.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. 그럼 전 이만... 무척이나 당황하시는 폼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전이 수상해. 말씀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 것 같네요. 수도 원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진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 같군요. 혹시 그 사이에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진 않을까요? 뭔가 대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. 같은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저들도 알 겁니다. 더군다나 이제 아나이스님도 수도원으로 오셨고 여기 모두 모여있으니 이전보다 수비하기도 더 좋고요. 쉽게 도발하지는 못할 겁니다.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긴 하군요. 마음에 걸리신다뇨? 그게 뭐죠? 난전 중에 정신이 없어서 미리 챙기질 못했는데 지난 전투 중에 오델로가 수도원을 빠져나갔습니다. 어? 맞다! 이 미꾸라지 같은 아저씨 언제 사라진 거야?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왕국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. 저희가 오볼로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왕국군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군요. 아무래도 추격군을 보내 우릴 뒤쫓을 가능성이 높겠지.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해서는 곤란해질 것 같군. 발가스 결사단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낸 게 없습니까? 지난 전투 이후 루코 씨가 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. 곧 관련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실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. 분명히 이쪽으로 사라지는 걸 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? 조심하거라, 루코. 왜 그래, 미미? 주변의 공간이 알 수 없는 마법의 힘으로 왜곡되어 있구나. 자칫 저들이 쳐놓은 함정을 잘못 밟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겠어. 조심해서 날 따라오거라. 저들의 수법을 피해 이동해야겠구나. 알았어, 미미.
카모스의 창 말입니까? 그렇습니다. 사제들이나 나시피족의 치유 마법은 침묵으로 제압할 수 있다지만 치유의 돌의 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. 더 이상 질병의 테라토스만으로 전투를 진행하는 건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. 즉, 우리에겐 지금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. 그 새로운 카드라는 것이? 예상하시는 바 대로입니다. 하모스의 창을 이용하여 수도원을 직접 공격할 것입니다. 아시다시피 우리 일을 방해하던 적들은 지금 수도원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. 하모스의 창을 활용하여 그것을 공격한다면 한 번에 그들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곳에는 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무고한 수도원 사람들까지 피해를... 이젠 그들도 적입니다. 예? 잊으셨습니까? 형제들이 수도원에 방문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아닌 적들의 편에 섰습니다. 우리의 일을 가로막았던 그들도 결국 우리가 심판해야 할 대상입니다. 단지님, 하지만 그들은 한때 왕국군에 의해 추격을 받던 저희들을 지켜주셨던 분들입니다. 어떻게 그분들을...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이 허용된다 보십니까? 단주님, 형제들의 희생까지 감수하면서 준비해온 길입니다.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대업보다 우선될 순 없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하모스의 창을 설치해주세요. 설치가 끝난다고 해도 공격을 위해서는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. 저들에게 시간을 주어선 안 됩니다. 오늘 내로 결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. 예, 그 명예에 따르게. 이거 뭔가 굉장한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은데, 미미? 하모스의 창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려야겠지? 그래야겠구나. 서두르거라, 루코. 저들 말대로라면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 말이다. 하모스의 창으로 수도원을 공격할 거라고요? 맞아요, 대장님. 분명 그런 이름이었어요. 그럴 리 없어요. 하모스의 창이라면 심판의 요새에 장착되어 있는 무기예요. 심판의 요새가 저들 손에 있다면 굳이 테라토스를 이용하여 우릴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.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? 심판의 요새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? 심판의 요새는 달가스의 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크리처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에요. 공중을 떠다니는 거대한 비행체로 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투 크리처들을 보관하고 심판을 내릴 장소까지 결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죠. 요새를 그 어떤 크리처보다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세포 하모스의 창이에요.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발사하면 도시 하나를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해요. 뭐라고? 지금 그런 무지막지한 무기로 이곳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잖아! 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...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. 그들에게 심판의 요새가 있었다면 그 요새의 힘을 이용하여 저희들을 공격했을 거예요. 굳이 자신들의 동료까지 희생시켜야 하는 테라토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. 저들이 심판의 요새에서 하모스의 창만 따로 가져온 것은 아닐까? 그럴 리 없어요. 저들이 심판의 요새가 봉인된 위치를 알고 있을 리가. 요새의 위치라니요? 역시 페리아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? 루코 씨가 가져온 정보대로라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 수도원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알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.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실은 여러분 말씀대로 아르니카 수도원 근처에 펠리아스 신께서 달가스 신의 크리처들을 봉인해두신 장소가 있어요.
심판의 요새는 거대한 다섯 개의 결박으로 봉인되어 있어요. 그 결박은 펠리에스 신의 힘으로 생성된 것.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다고 해요.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 결사들이 조종하는 발가스 신의 크리처로 파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일전에 저희들을 공격했던 질병의 테레토스를 사용한다든가. 불가능해요.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질병의 테라토스로는 그 결박을 들어올릴 수 없을 거예요. 그렇다면 방금 전 루코 씨 말씀처럼 하모스의 창만 따로 가져온 건 아닐까요? 그것도 말이 안 돼요. 봉인지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수도원 내에서도 원장님과 저, 그리고 경비를 담당하는 몇 분밖에 없어요. 그들의 봉인지를 찾아냈을 리 없어요. 만에 하나 저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루코 씨가 적들의 위치를 알아냈으니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경비대에 알려서 저희가 자리를 비운 동안 수도원 경비를 강화해달라 요청하겠습니다. 전투 준비가 끝났는데